자, 이번 영상은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좋은 이슈였죠. 안 좋은 이슈로 해서, 일단은 점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다가, 점하한가가 네, 언제냐면은 1월 19일 날 한번 풀렸습니다. 뭐, 이때가 매도할 수 있는, 가장 예, 절호액이었지만, 예, 그 전에 이제 매도를 못 하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영상을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일단은 수급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은 우선은 일단은 금융 투자 뭐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5일부터죠. 이때부터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던 부분이 있고요. 투신에서 일부 매수 물량이 뭐 유입은 됐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가격 대기. 예, 그리고 뭐 사모펀드에서도 뭐 점진적으로 뭐 200주, 9주, 네,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일단은 현혹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수급표를 좀 만든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개인이요. 개인이 일단은 그 하한가 갔었을 때좀 매도를 좀 하다가 언제죠? 1월 네, 17일부터 뭐 1월 뭐 16일부터 해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가요. 큰 폭으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다시 나왔습니다. 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또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다시 1월 26일 날 230만 주가량 일단은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물량은요. 외국인이 230만 주를 던졌고요. 그거를 개인이 온전히 좀 받아간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물론, 뭐, 양 이틀간, 뭐, 30일, 29일 날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지만, 큰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 정리할 때, 일단은 수급표를 찍혀주는 부분이, 일단 현혹시키려고 일단은 수급표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특이한 점, 네, 기타 법인에서 매도를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360만 주, 365만 주를 일단 던졌고요. 뭐 지금 매도세가 좀 약화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일단은 매도 우위를 좀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외국인 물량도요. 뭐 순매수가 찍혀 있는 부분은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8만 주, 뭐 2만 주, 5만 주, 뭐 조금씩 샀다가 또 5만 주 던지고 뭐 이런 식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뭐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요, 일단은 포장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바지 설거지 물량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수급표를 좀 보여주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오해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단도를 짚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 뭐 일말의 뭐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예 그런 희망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종목에서 좀잘 빠져나올까? 네, 이렇게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영상 예 점한가 갔었을 때 무조건 예그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은 줄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일단은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뭐 4,000원 가고 5,000원 가고 뭐 8,000원 가고 뭐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상 풀렸던 하한가 풀렸던 구간 뭐이 정도까지는 미친 척 한번 하고 드라이브는 걸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개미들이 또 따라 돕고 물량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그 풀렸던 구간까지 한 번은 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 못 미쳐서 일단은 뭐 반등,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서 예, 개인들 좀 꼬셔가서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뉴스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그 기타 법인 매도를 좀 보셨겠지만, 예, 보여드렸지만, 예, 관계사 세종 메디칼 이 부분 지분도 뭐 카나리아 지분 가지고 있는 거를 줄였습니다. 지분 장내 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주식 102만 2174주를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냥 일반 매도가 아니라 장내 매도고요. 일부라도 일단은 매도하면서 일단은 정리수순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관련해서 뭐안 좋은 이야기가 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량 다 털기 전에 한 번은 호재성 이슈를 좀 한번 띄울 수는 있습니다. 그때 미친 듯이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은요. 나중에 3월이 일단은 상패 시즌입니다. 상패 시즌이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장밋빛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끌고 가서 뭐 다시 수익 보고 매도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패턴 똑같습니다. 얘네 세력들 만들어 갔었을 때도 얘네 카나리아 바이오 이 세력들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한번 해먹고 주가가 지켜줘야 될 자리도 못 지켜주고 그냥 흘러내린 부분이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 세력들 악질 세력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대감을 집어넣고 그 부분에서 나머지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잔여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 번은 반등을 줘야지 또 개미들이 또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현재 뭐 신규 매수로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벌려고 하시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 기존 보유자분들 잘 나오는 쪽으로 일단은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거래량 풀렸었던 구간까지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맥스가 한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뭐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뭐 원체 높게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의미는 없겠지만 그나마 일단은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네. 뭐 호재성 이사 뭐 이런 쪽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정리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혼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뉴스 플로우 체크도 일하느라 바쁘고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하한가 풀리기 전에 일단은 신청 주셨던 분들 일단은 정리하게끔 만들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고 답답하신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종목명 그냥 길게도 아닙니다. 하나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물려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서든 지금보다도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말안 하겠습니다.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마지막 한번 설거지 할때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한번 잘 그나마 있는 돈이라도 건지시려고 하시면은 꼭 문자 보내서 함께 대응 이어 나가셨으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